인생 술집. 이현희. 남편 호빵을 휘리 쪽 채취 좋아해. 엘 이현희가 특이 취향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14일 방송된 TVN 인생 술집에 모델 한혜진의 절친인 모델 이현희, 이혜정, 김수미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현희는 저는 남편 냄새 되게 좋아했다면서 콧방울 냄새, 귀 뒤쪽 냄새가 본인의 체취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혜진은 질색했다. 이현희는 굴하지 않고 얘기를 이어갔다. 그는 거기 냄새가 너무 좋아서 거기 코받고 냄새를 맡았다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냄새 맡다가 맡으니깐 예전과 다르더라. 남편이 상처받고 삐쳤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현희는 남편과 냉장고를 따로 쓰게 된 사연을 전했다. 남편이 냉장고를 열 때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그대로 있네, 유통기한이 지난 요거트가 있네 등 모든 상황을 말로 중계하는 스타일이라 결혼 초반 종종 다퉜다고 전했다. 이에 이현희는 결국 남편과 냉장고까지 따로 쓰게 됐다며 하나는 술을 좋아하는 남편의 안주용 냉장고, 다른 하나는 유통기한 얘기하지 말아라는 용도의 내 냉장고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